그 우리 진행하시는 박 지사님께서 또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라고 했는데 보통 대형교회에서 그런 것들 하면은 좀 건성건성하는데 우리는 동지들 아닙니까? 좀 더 진심과 뜨거움을 향해 가지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93차 홀리파워 기도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늘 하듯이 스피치 시간을 통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초청된 인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학교도 사상적으로 완전히 오염되었고 교회도 종교다원주의랑 또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신학들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맨 앞에 저 일하시는 분들 전교조를 무너뜨리게 해서 대한교회 조윤희 선생님도 모셨고 또한 민노총회 대항에는 국민노조에서 김준용 사무총장도 모셔서 우리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사상주입을 강제로 시키면서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학교 현장 최전선에서 뜬 김하랑 군과 최윤호 군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를 보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윤호, 그 다음에 김하랑,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석대변인인 이명준 수석대변인입니다. 앉으세요. 오늘 그럼 이제 우리 그 광고지에 있는 대로 맨 처음에 우리 김하랑 군이 나와서 인원고 사태 이후 학생 시각으로 본 사상 주입의 실태라는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